소아고등학교 1학년 리딩 파워 기본편 빈칸 주름 유닛 10 프랙티스 넘버 1 지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동영상 듣기 전에 늘 똑같은 패턴이지만 순서지만 해석법은 꼼꼼히 보시고 동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접속사. Intellectual ability.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절. 이해되시죠? Their intellectual ability. 그들의 뭐 지적 능력이 is. Hardwired는요, 정해진이란 뜻이야. 이게 정해져. Hard가 단단해져. 이미 단단하게 굳혀진이란 뜻이야.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뭐죠? 단어 hardwired, 굳혀져 있다고. 뭐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즉, 선천적이란 뜻이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부터 hardwired,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가 접속사 대, 첫 번째 접속사. 접속사 1. 접속사 1, 그지? 얘두 번째 접속사. 접속사입니다. 얘 관계대명사 아니야. 착각하지 마. 정해져 있다고. 아, 많은 사람들을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지? 태어날 때부터 intellectual ability is hardwired, 그죠? 아, 지적인 능력이 굳어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인데 뭐야? meet challenge는요, 뭐 어떤 난관, 어려움에 대처하다라는 뜻이. 어떤 뭐 어려움에 대처하다, meet challenge. 근데 봐봐, to 부정사구네요. 그다음, to meet a learning challenge. 아, 어떤 학습 있잖아. 학습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실패들을 보여준다고 믿는 거야. 무엇을 보여줘? 여기서 to 부정사가 대처하다. meet challenge. meet a challenge가 어디 어디에 대처하다라는 뜻이야. 어휘 정리해놔. 그죠? 학습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실패는 보여준다고. 무엇은? 타동사죠. 얘가 앞에 있는 얘부터 명사의 실패는 명사잖아. 명사를 수식, 그죠? 명사 수식 뭡니까? 아, 형용사고. 여기서 to 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구나. Meet your challenge. 어떤 어려움에 대처하다. 어휘 중요하니까 체크해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how. 그리고 그런 학습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실패는 보여준다고 믿는 거야. 무엇을? How bad. 얼마나 나쁜지. 그들의 네이티브, 타고난. 그죠? Their native ability.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나쁜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뭡니까? 간접의문문이네. 간접의문문이 지금 쇼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지? 목적어 역할. 됐죠? 그래서 1번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지적 능력은 is hardwired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실패. 어떤 학습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실패는 보여준다고 믿는 거야. 무엇을? How bad their native abilities.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뻣이 나오네요. 중요하죠. 하지만 every time you learn. 하지만 당신이 그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그죠? 얘 목적 격포. 얘가 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얘를 수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격포 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뭐랑 같습니까? when이랑 같아요. 그지? 뭐뭐 할 때. 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you, 당신은 바꿉니다. 무엇을? The brain. 당신의 뇌는, 당신은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어떻게? 부연설명, 즉, residue. 잔여물이죠. 당신 경험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뭔가를 배우는 건 경험이잖아. 그래서 learn something new. 얘가 경험이야, 결국. something new가 결국 경험이란 소리야. 같은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뭔가 당신의 그러한 경험물의 잔여물들이, 그지?
중요하죠. is stored. 저장이 되어지는 거. 어디에? 우리 뇌에 수동됩니다. 체크해 놔. 그럼 딱 봐봐. 얘가 주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지? 우리가 어떤 학습적인 어려움을 대처를 학습적 어떤 학습적인 난관 문제에 대처하는 실패는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준다고 믿지만, 당신이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당신의 뇌는 바뀐다 이거야. 즉, 그 새롭게 배우는 당신의 경험들의 잔여물들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어진다 이거지. 그지? 이해됐죠? It's true. 아이고, 가죽어. 가죽입니다. It's true that, 진조금은, 보세요. We start life with the gift of our genes. 아, gene는 뭐예요? 유전이야. 우리가, 우리 유전자의 the gift가 여기서 뜻이 뭘까요? gift. 응? 선물이야. 유전자라는 유전자의 선물과 함께 삶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무엇을 삶을? 그죠? 예, 진주어. 끊을게요. 우리가 우리 유전자의 선물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것은 it's true. 사실이지만, 역전. it's also. 또한, 두 번째 가져와. 진주어. 아, 가져와, 진주어. 또한 사실입니다. 뭐가? we become. 우리가, 야, capable은 무엇을 할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지? 보어로 쓰였습니다. 형용사잖아요. 우리가 유능해진다. 유능한 이란 뜻이야. 능력 있는. 보어. 우리가 유능해지는 것도 사실이래.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mental models. 어떤 학습을 통해서 유능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development는 뭐야? 발전이죠? 학습과 발전을 통해서 뭐에? of mental models 뭡니까? 정신적인 모델에, 그지? 정신적 모델의 개발과 발전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capable, 유능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that은 뭘까요? 이해됐어? 딱 봐봐. that enable 주격관계대명사 정신적 앞에 있는 정신적 모델을 수식하는 명사 수식하는, 그지? 주관대. 보일 거야. 얘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우리로 하여금 동사. 목적어, to reason. 아니, reason이 명사로 쓰이면, 물론, 이유, 뭐, 이성, 사고, 이런 뜻이지만, 얘가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 추론한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그 다음에 뭡니까? create야. 그지? 창조할 수 있게 하는 목적격 보어. enable이라는 동사는요, 봐봐. 어법 나옵니다. enable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 정사,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동사가 올때 반드시 투부 정사 형태 취해야 돼요. reason, 여기서 추론하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해됐어? 다시요. 사실이야. 뭐가?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라는 선물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은, 그래, 알았어요. 사실이지만, 또 뭐도 사실이래요. 우리가 we become capable. 유능해지는 것도, 능력이 있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deep learning and development of the mental method. 정신적인 모델의 개발, 발전과 학습을 통해 우리가 유능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모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하고, 문제를 풀수 있게 하고, create,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정신적 모델의 개발, 발전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능해지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뭐야? 이거 주제는 2번 문장이잖아. 뭐야? 지적 능력의 변화 가능성. 뭐야?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뇌는 바뀐대. 그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거 결국 경험이잖아. 그러한 경험에 관한 잔여물들이 우리 뇌에 저장되면서 우리 뇌가 발전한다 이거야. 이 글의 핵심 요지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In other words, 아이고, 연결사 중.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연결사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elements. 네, 아이 또 관계되면서 또 나왔어요. The shape your intellectual abilities. 아, 중요하죠. 당신의 shape이 동사로 형성하다 만들다죠. 당신의 직접 능력을 만드는 구성하는 요소들은 야, 라이 뭡니까? 여기서 라이 어디에 있대? 얘가 일단 전치사잖아요. 라이가요. 아, 많이 있잖아. 저거나 라이. 레이, 레인. 얘는요, 자동사입니다. 얘는요, 뭐, 어디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 어디에 눕다야. 자동사기 때문에 이 자동사는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올수 없잖아요.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수반해야 될 것. 이런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동사가 있습니다. 레이. 레이드, 레이드. 얘는 저거나 그래요. 적어둘게. 얘 자, 얘 타동사야. 얘는 뜻이 뭡니까? 누구 누구를 무엇 무엇을 뭐야? 무엇 무엇을 놓다. 그리고 누구 누구를 눕히다야.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뭡니까? 여기서 자동사입니다. 아, 뒤에 전치사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주격 관계대명사. 아, shape your intellectual abilities. 당신의 직접 능력을 형성하는 the elements 구성 요소는 lie to 어디에 있대요? A surprising extent. 놀라운 어디에 있대? 놀라운? 아, 얘도 중요합니다. to 여기까지. To a surprise extent, to, 뭐, 예를 들어, to extent는 어느 정도까지야. 그죠? 그래서 놀랄 정도로, 어디에 있대요? With your own control. 아, 얘 진짜 중요하대요. 빈 컨트롤. 당신 스스로의 통제력 안에 있다. 그래서 lie to가, lie within이 이어지는 거고요. 이거, 체크해놔. 요렇게. 요렇게. To a surprise extent는 놀라울 정도로야. 그지? To a extent는 뭐뭐 하는 정도로란 뜻인데, 다시요. 이게 중요하네요. 문장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왜?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잖아. In other words, 그죠? 아, 즉, 다시 말하면, they shape your intellectual abilities. 당신의 지적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lie. 어디에 있습니까? To a surprise extent. 놀라울 정도로, with. Within your own control. 당신 스스로의 통제력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Understanding, 네.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무엇을 이해해요? 아이고, 뭐가 길어요. 무엇을 이해해? 봐봐요. 얘가 본동사야. 그리고 얘가 주어로 쓰인 동명사. 그럼 얘는 뭐? That this is so.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것이, 그지?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시요. 여기서 대습. 그죠? 봐봐.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당신으로 하여금 to see failures. 실패를 어떻게 보는 거? As a badge, 그죠? C, A, as B는 A를 봐봐. 단어. C. 여기서는 선생님 failure를 A로 할게요. C, A, as. 비는요, 뭐라 이렇게. 영어에서 이제 단어에서요. CA as B는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요.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야? view A as B 똑같습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또다. 그 소학원 학교 어휘의 regard 그죠?
Regard, 저거 나오기 A as B 다 똑같은 뜻입니다. A를 B로 보다,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understanding that this is so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지? enables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당신이 모아두고 to see 중요하네요. 이거 법사 얘도 무엇을 가능하게 그죠? To see failure, 실패를 뭐로써? A badge. Badge는 뜻이 뭐야? Badge 상징입니다. Badge of effort, 노력과 A source of useful information,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그지? 원천이라고 뭐야? To, the need to dig deeper, 더 깊이 파야 되는 필요성, 혹은 To try a different strategy. 다른 전략을, 그지? 시도하는. 다른 전략을 시도하고, 더 깊이 탐구해야 하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보게 만든다라는 뜻이야. 다시요. 이거 적어놔. 적었어? 다시 한번 5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다시요. Understanding. 당연히 동명사죠. 그래, 적어줄게. 왜? 동사 플러스 ing가 지금 주어 역할이니까 그죠? That is, 봐봐. That this is so. 이것이 그렇다는 거.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여기서 대신 뭡니까? Understand은 타동사의 목적어절이 있고는 얘 접속사 대신입니다. 그지? 이해됐어? 아,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enables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당신이 to see 실패를 뭐로써 보는 것? As a badge of effort 노력의 상징과 and the source of useful information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그지? 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 뭐야? 더 깊이 dig deeper 더 깊이 파야 하는 필요성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고 그지? 혹은 to try a different strategy 다른 전략을 시도해야 되는 필요성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구입니다. 그걸로 본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러면요, 봐봐. 여기서 지금 오형식이 나왔죠. enable.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투부정사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 아, enable이란 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가 올때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를 취하는구나.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지적 능력은 물론 타고나는 것도 맞아요. 지적 능력.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당신은 얘는 바뀐다고 했으니까 지적 능력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봐봐. 핵심은 이거야. 지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그지? 선천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hardwired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그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이게 핵심이야. 변화한다. 변한다. 변화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영어로 좀 possible, 가능성이죠? possible 뭡니까? change. 가능한 변화. intellectual ability.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주제.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아, 얘는, 오답이 조금 다른 지문보다 많았던 지문으로서요. 반드시 얘는요, 주제, 내용, 주제, 아, 내용일, 아, 주제, 내용일지 불일지 요지, 그 다음에 제목으로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연결, in other words 나왔습니다. 연결사 문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도 나올 수 있고요.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고, 어법 추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어법 추론이 뭡니까? 여기요. 라인, 어디 어디에 있다. 그죠? 뭐뭇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to an extent는 어느 어느 정도로란 뜻이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몇 번이죠? 4번.
4번 문장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문장도 사실 중요해. 가주어, 이 가주어 대칭주어, 이 가주어 대칭주어.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그 유닛 10, 프랙티스 1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프랙티스 2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고등학교 1학년 리딩 파워 기본편 유닛 10 프랙티스 2 지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If we are what we eat, 만약에 우리가 뭐라면? 얘는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은 뒤에 뭐가 필요하죠? 이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아, 그럼 여기서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 얘가 관계대명사 what이겠죠. 왜?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역할?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은 관계대명사. 그죠? 여기서 보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라면 이란 뜻이야. 이트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빠져있죠. 불완전한 문장. 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죠.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라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관계대명사 대신 아, 접속사 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선생님, 왜얘 접속사 대도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아, 이트는 선생님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라고 했어.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와야 되잖아. 이거 관계대명사 what 대신에 접속사를 쓰려면 we, it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명사의 역할하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밖에 안 됩니다. 어법으로도 할수 있어요. 체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teenage child? 당신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A bag of chicken and clip, chips, 미안. 치킨 한 상자, 아니면 감자칩 한 상자일까? 아니면 케밥, 아니면은 케밥일까? 뭐 이런 뜻이죠. Little serve fizzy drink. Fizzy drink는 뭐야? 그 탄산수 몇 리터 이 소리겠죠? 약간 좀 오타 났는데 스펠링이 오타가 난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해됐어? The benefits 아 이점들입니다. 이점은 건강한 기지 식단 뭐 건강한 식단이죠. 건강한 식사의 이점과 운동은 묶을게 주어가 복수입니다. 장점들 셀수 있잖아.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와 수일치 다시요. 건강하게 먹는 거,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장점들을 are, 뭐뭐입니다. Well documented, 예, 부사.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네요. 네, 얘를 보어로 쓸게요. 보고가 되어진이라는 거죠. 잘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다시요. 어떤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예시들. 장점들이겠죠? 장점들을 are well documented. 잘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죠? 야, 여기서 얘가 진주어야. To think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junk food they expect them to perform at their best. 뭐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뭘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 진주어. 생각하는 것은, 콤마, 콤마. 전치사고, 부사고. 부모로서 생각하는 것은, Silly of me, 어리석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무엇을 생각해? 여기에 접속사 대절이 생겨요. 접속사 대생이야. Think라는 동사, 타동사죠? 체크해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장 다시요. 3번 문장 중요해요. 집중. 장점들이야.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장점들은 well documented, 잘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야. 체크해놔.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illy of me. 이거 false면 맞아 틀려 틀려. 우리가 이제 이게 가주어를 쓸때 앞에는 그죠? 어떤 가주어를 쓸 때요. 앞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죠? 보어로서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때 봐봐. 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누가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근데 의미상의 주어 앞에 이렇게 형용사, 전치사, 어부를 언제 쓰냐면요. 앞에는 형용사가 이제 그 역할, 봐봐. 보어 역할하는 이 형용사가 뒤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때 전치사 of를 쓰는지 for를 쓰는지 결정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묘사 가능한 형용사. 예를 들어서 뭐 smart, clever, wise.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해서 묘사가 가능한 형용사가 나오면은 봐봐. 의미상의 주어 쓸때 전치사 of를 쓰고요. 어떤 문제나 현상. 얘들아 봐봐. 문제가 어렵다. 이 문제는 어렵다. This 뭐야, problem is difficult. 그죠? This question is difficult. 어떤 문제나 현상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의미상에 주었을 때 전치사 for를 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봐봐. 어리석은 거야. 우리는 어리석은 거야. 부모로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야. 무엇을 하는 것이? To think. 생각하는 것이. 접속사 대시 빠졌어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can feed. 그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야? 대부분 뭐만 먹이는 거?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부분 정크푸드를 먹이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Expect. 예상할 수 있는 거, 예상하는 거죠. 무엇을?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이것도 오형식이네요. 아이들이, 그죠? 여기서 our teens, 아이들이야. 애들한테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이고 나서 아이들이 뭐할수 있도록 생각하는 거, to perform. 봐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at their best. 그들의 최고의 능력으로, 그죠? 그들이 어떤 일을 최상의 상태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silly of us.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5형식의 문장의 구조가 계속 나오는데, 5형식은요, 이렇게 체크해놔. 서술용으로 나올 확률이 높네요. 이것도 중요해. 다시요. 봐봐. 무슨 말이야? 아까 봐봐. 아까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먹는 게 우리라면. 이해돼? 먹는 게 우리라면, 우리 10대들은 과연 어떤 존재이냐, 이거야. 애들이 계속 이제 뭐, 정크푸드나 아니면은 불량식품 많이 먹자. 그러면 10대가, 그냥 치킨 한 상자냐, 아니면 케밥이냐, 아니면은 뭐, 탄산음료 하나, 1리터냐, 이거야. 몇 리터냐, 이거야. 그래서,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베네피트, 이점들, 장점들은, well documented. 보고가 잘 되어졌어. 그리고, To think, 생각하는 거. As parents, 부모로서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silly of us.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야. 무엇을 생각해? 여기서 접속사 대절이요. 그지? 봐봐. 여기서 접속사 대절이요. 여기까지가 뭐야? 이 think라는 목적어. 그죠? 아, 이 think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해됐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as parents, 부모로서 굉장히 어리석다 이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대부분 정크푸드를 먹이고 나서 expect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to perform at their best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떤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도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봐봐. In this age of 뭐야? 이 시대야,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지? 이 시대에 pesticide, 살충제죠. pesticide, 살충제와 hormone treatment additives. 애드가 추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명사였어요. 첨가제입니다. 어떤 뭐, 호르몬 치료 첨가제. 이 시대에 뭐, 살충제와 살충제 호르몬 첨가 시대에 hence 그러므로 아 이게 얘들아 과로가 있다는 건 부사고란 뜻이야. 근데 얘가 단어가 뜻이 뭐야? 그러므로란 뜻이야. 그러므로 봐봐. 호르몬 치료를 이제 첨가제가 들어가서 그럼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이 약간 성장에 들이다 보면 성장 주사 같은 거 맞잖아. 그죠? 그러므로 well belt
잘 구성이 되어진, 이제 오늘날의 프리틴스는 뭡니까? 프리틴스. 10대 미만이니까, 10대 미만의 오늘 아이들이 well built structure는 튼튼한 신체 구조야.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그러므로 뭐 튼튼한 신체 구조를 잃었다. 부사고입니다. 이해됐어? 무엇 때문에? 호르몬 트리트먼트의 에디티브스 때문에. 아,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시대야? 아, 사춘기와 호르몬 치료, 첨가제. 그러므로 그런 거를 먹음으로써 아이들이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튼튼한 신체 구조를 지니게 되었는데, 그 밖에 등등등. 여기서 that, 아, 얘는 뭡니까? 앞에 있는, 얘가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 명사예요. 음식 안에 있는, 그지? 음식 안에 있는 그런 사춘제들과 호르몬 치료, 첨가제의 시대에, 그죠? 보스. 부모들과 그 다음에 10대 아이들은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을? That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are. 이렇게 내릴게. 다시 4번 문장을 천천히 해석합니다. 봐봐, 4번 문제 보세요. 만년아, 요즘의 시대야. 뭐가? 사춘제, 그지? 그 다음에 호르몬 첨가제, 호르몬 뭐 치료 첨가제인데, 그러므로 이런 호르몬 치료 첨가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요즘에 10대 미만이야. 프리틴스,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신체가 튼튼해졌다 이거야. 근데 그 밖에 등등등. 그런 뭐 사춘제와 호르몬 치료제가, 그죠? That are. 관계대명사. 음식 속에 있는 그러한 사춘제와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 첨가제들이 많은 뭐 요즘 시대에 그죠? 부모와 10대 둘다 need to understand 뭡니까? 이해를 해야만 한다. 무엇을? 네, 접속사 대절. 그죠? 이 접속사 대절이기 때문에 괄호를 묶을게요.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이해 됐죠? 무엇을 이해해요?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이 뜻이 뭐예요? 뭐 정신적. 그지? 정신적과 정신적 및뭐 신체적 well-being, 안녕, 행복, 건강은 are. 야, 얘 수거 중요하죠. 체크해놔. 문장 다시요. 그래서 요즘 뭐 사춘기와 호르몬 치료제의 첨가제가 많은 시대, 만연한 시대에, 그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써요. 음식 속에 뭐 사춘제와 호르몬 치료제 치료 첨가제가 만연한 시대에 많은 시대에 부모들과 10대들은 need to understand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접속사 대절.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아,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well-being이 건강이 행복이 are. 그런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well-being, 건강이, 이제 행복이 are aligned, 비동사 aligned with. 수고 중요해요. 체크해 놓으세요, 단어. What we eat, 아이고. 여기서 전치사 with니까 얘는 뭐겠어요? 아,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죠? 관계대명사와. 이해됐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음식 속에 호르몬 치료 첨가제와 사춘제가 만연한 요즘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부모들과 10대들은 둘다 이해를 해야만 해요. 무엇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웰빙은 are aligned with, 무엇무엇에 의해 조정이 된다, 조절이 된다.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에 조절이 되어진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얘가 동사죠? 얘가 여기서 목적어로 쓰였어요. 관계대명사 왔죠? 체크해놔. 우리가 먹는 것에 조절이 되어진다는 걸 부모와 10대 아이들은 알아야만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 얘가 주제 문장이네요. 4번. 결국 뭐야? 아이들한테 정크푸드, 별로 몸에 좋지 않은 해로운 음식 먹이고 나서 아이가 이제 최상의 상태, 컨디션으로 에너지 정점을 찍은 상태로 자신이 학교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그지? 학원 생활 잘하기를 원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건강한 식품 섭취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및, 뭐야? 정신적 웰빙.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봐봐, 밑에. 그래서 depression, 우울감, 어떤 우울증, 그지? 그리고 aggression, 어떤 뭐 분노, 공격성이죠? lack of focus, 집중력의 부족함, 헤드 있고 두통과 그 밖에 등등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요. 그 밖에 등등등은 can be improved, 향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향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The right foods, 올바른 음식으로. healthy food야. 올바른 음식으로 향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open to this. 이것을 활짝 받아들여라.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For yourself and your young person. 당신, 부모의 입장인 당신과 당신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해됐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시요. 건강한 저거나 식품 섭취를 통한 뭡니까? 정신적 웰빙, 뭐 행복, 건강이죠? 향상입니다. 정신적 웰빙 향상. 영어로 쓰면 뭐야? Improved. 대문자 쓸게. In, 그리고 여기서 바르게 쓸게요. Improved. Improved 뭐야? Mental. Well-being. 무엇을 통한 healthy food intake는 섭취하다야 섭취 intake는 섭취야 섭취 그래서 요거 적어놔 주제 주제 문장은 몇 번입니까? 4번 문장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요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막 밀키트니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넘쳐납니까? 근데 그런 사실 이제 밀키트가 이제 빠르게 패스트푸드의 한 종류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막 이제 막 영양 가치가 충분하지 않고 그 음식 안에 뭐 엄청난 많은 뭐 어떤 첨가제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음식을 자녀한테 먹이면서 자녀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 어리석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아이 뭐 정신적인 향상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향상. 물론 호르몬 첨가, 호르몬 치료 첨가제 때문에 아이들의 신체적으로 이제 뭐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이들의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면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을 먹여라? 건강한 식품, 음식을 먹여라가 이 글의 핵심, 그지?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야. 이해 되셨죠?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봐봐. 적었죠? 다시 한번. 낯선 수거가 나와요. 아까 이 부분이 아니라 be aligned. 여기 마지막 4번 문장. 이거야. Be aligned with 무엇무엇에 조정하다, 통제하다, 조절이 되다. 얘랑 똑같은 거. Are controlled입니다. 통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by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얘 be aligned with는 무엇무엇에 의해 무엇무엇으로 조절되다, 조정이 되다라는 뜻이야. 낯선 단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유닛 10, 빈칸 추론 문제 1번, 2번 이제 수업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빈칸 추론 문제는 약간 낯선 단어도 많고, 어법도 중요한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동영상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해석 다시 한번 본인의 스스로 자가 테스트 해석 가지고 지문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